자, 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머나먼 부산까지 왔습니다. 제가 경기도랑 섬 들어가서도 연가시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부산에 왔어요. 부산에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.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. 바로 짜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에그 박사라는 사실 그리고 아시죠? 제 여자친구예요. 막이야 잘 있었어? 아. 네, 바로 저쪽에 연가시가 되게 많다는데 지금 좀 얼어서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.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왔는데 못 잡고 가는 거 아니겠죠? 와, 부산이 얼음이 원래 잘 안 얼거든요. 많이 추운가 봐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5시간 왔어요. 자, 일단 저기 들어가서 잡아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 보죠. 와, 여자친구 조심해. 와, 이게 부산이 이렇게 얼어요? 아, 근데 여기 보면은 안 온 데가 있어요. 그래도 그나마 연가시 있어요 지금? 보인다고요? 오, 여기 안 얼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후벼요? 아니면은 찾아보고 후비는 거예요? 일단은 얼음을 깨고 밖에서 보이거든요? 아, 밖에서 보여요? 네, 밖에서 보입니다. 터프하게 해주세요, 터프하게. 저 너무... 아우야! 야, 저기도 안 얼었네. 안 온 데 있네요. 아, 저기도 안 얼었네. 근데 아, 저기 다행이다. 흐르는 물인데 있을까요? 여기도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아, 그래요? 이런 데 있는 거예요? 흐르는 물이신 거예요. 야, 연가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유튜버분들은 또 없어요, 또. 아. 야, 근데 이게 연가시가 돌 밑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저 여름 깨는 게 좀 싫어가지고. 오, 뭐야? 이거 연가시인가? 연가시. 오, 연가시다. 연가시. 봤어. 연가시. 진짜로? 거짓말. 아, 이거 연가시 맞는 것 같은데? 응. 왜 이렇게 작지? 어, 맞네. 어, 맞죠. 오, 야, 나왔다. 나왔다. 뭐야, 왜 이렇게 빨리? 진짜 많긴 한가 보다. 그죠? 그 오늘 생수통 안 가져왔죠, 오늘은? 자, 오늘 아이스박스 가져왔습니다. 자, 넣고 닫아. 어, 그거 내 건데. 스틸. 이거 통 한 번만 찍고 올게. 네. 네, 손 주세요. 네. 내 거야 넣고 닫아. 어, 뭐야 이거? 야, 이거 뭐야 이거는? 무슨 둥이 중인가? 아시는 분은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, 여기 연가시 또 있네. 저 얼음을 더 깼는데 여기 연가시가 한 마리 또 죽어 있어요. 보이시죠? 얘네 추위에 약하나?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연가시를 잡아다가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그래서 한 몇 마리 있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. 그 많이 못 잡으면 연가시 도둑이 다 가져가거든요. 연가시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? 어디 나왔어? 오, 진짜네. 야, 여긴 진짜 많다.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해주세요. 예? 제가 아, 한번 제가 평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해도 돼요? 네, 네, 그럼요. 그 영상 제가 첨부해서 보낼게요. 넣고 닫아. 아닌가? 잘했어요. 2점. 아, 오케이. 야, 그래도 얼음 깨고 연가시 잡기. 제가 얼음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연가시를 이렇게 얼음치기로 할 줄이야. 오, 있다. 나왔다. 예, 나왔다. 오, 또 찾았어. 예. 어, 여기 다 연가시. 오. 와, 이거 잘 찾아야 되네. 이게 되게 헷갈려요, 여러분들. 너무 터프한데? 빨리 합니다. 기대하세요. 괴롭겠네. 아, 머리가 연가시 아니에요, 근데? 예? 네? 머리 연가시 같은데? 머리카락 세 가닥만 주세요. 제발 나와라, 제발. 한 마리만. 대형 연가시. 한 마리. 거짓말. 아, 진짜. 에그 박사님은 개구장이 같아요. 세 살만 어렸으면 큰일 났다. 저는요. 근데 진짜 낙엽이 많은 것 같은데. 어, 뭐야? 뭐야? 이거 다 연가시. 와, 개 대박. 나 방송인 줄 알았는데. 와, 저는 고사리인 줄 알았어요. 야, 이게. 와, 이거 살아있는 거 맞죠? 이거 대박이다. 야, 오늘은 그 네. 많이 잡았으니까 나눠 주실 거거든. 아, 그럼요. 그때 아시죠? 아, 그럼요. 저 그때 저 한 마리 주셨죠. 연가시 도둑. 오늘 제가 한 마리 드릴게요.
아우. 와, 한 개인가 한 개다. 야, 이게 수석은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오네요. 이게 뱀잠자리류 같은데 아시는 분들 서로 공유합시다. 같은데? 왠지 저런 데 많을 것 같은데? 진짜 있을 것 같은데? 많을 것 같은데? 있을 것 같은데? 많을 것 같은데? 야, 이렇게 연가시를 채집을 우선 성공은 했어요. 저기 포인트 같은데? 이 큰 돌 넘어서요. 더 잡냐 못 잡냐 그 차이인데. 저가요? 그러니까 우선 가위바위보 하시죠. 가위바위보! 아! 뭐야! 지렌다 이러면서 변했어!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가위바위보! 와, 찌낸다 이러고 찌만 안 냈어. 아, 이거 나는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했는데. 저 목 낼게요. 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! 아! 잘 가시게. 오, 나도 쏘지. 너 허도박님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? 아니요. 한번 다. 한번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저는데. 저거 안 할 수 없잖아요, 그죠? 빵님, 여기부터 가시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야, 네? 제가 봤는데 두 분은 너무 여유가 없어요. 이런 거 할 때는 좀 여유가 있게, 이게 약간 좀. 약간 제가 진짜 좀 오! 절대 안 깨져. 오, 저 일로 간다. 일로 간다. 오, 깨져. 소리. 안 뜬다. 평균 32세 보고 계십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채집 끝났어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잡았으니까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몇 마리 잡았을까? 우와, 많네. 야, 지금 채집 끝났는데. 저희 한 그래도 2시간 했죠? 2시간 안 했나요? 2시간 안 했어요. 한 1시간 반? 1시간 네. 쪼만 것 같은데. 왜 자꾸 반이나 줄었네? 30분 쪼만 것 같은데. 자, 지금 잡은 연가시 한번 꺼내볼게요. 근데 요 이거 뭐예요? 이거 지금. 이거 연가시 맞나? 이거야? 뭐야? 오. 탱탱해. 얘 굵기가 엄청 굵어요, 진짜. 연가시도 종류가 있나 봐요, 제 생각엔. 네, 연가시가 의외로 한 2-3마리는 넘겠죠? 저 뭉치요? 저 뭉치 한 그 6마리 될 것 같지 않아요? 뭉치가 길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연가시들이 그죠? 처음에 보면 저 이거 좀 민감하거든요. 아, 분배 왜요? 네, 가위바위보 하시죠. 아, 저는 저... 한 놈만 가져가겠습니다. 아, 한 마리요? 네, 전사리 연가시. 오케이, 오케이. 브랜드 몇 마리 필요하세요? 저 많으세요? 좋죠. 경쟁입니다. 나도 그런데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에서 한 마리씩, 한 마리씩 하자. 가위바위보. 우선 한 마리. 그냥 우리 가위바위보. 아, 두 마리. 가위바위보. 아, 한 마리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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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 마리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, 나의 가위바위보. 뭐. 아, 이겼어. 자, 지금 저 그냥 네 마리만 주세요. 이런 줄 알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야, 이 연가 진짜 크다. 야, 저 마음에 드는데, 그래도 한 마리 가져가신다니까, 감사합니다. 다 나눌 거지. 아, 근데 뭐 한 마리만 풀면 되잖아. 한 판이 계셨잖아요. 제발 부탁이요. 아, 한 마리가 필요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잠, 이거 진짜 조심 풀어야겠다. 이게 여러분 끊어진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추워서. 오, 한 마리. 이야. 이야, 두 마리, 세 마리. 그래도 많은데? 많아요. 야, 연가시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네. 이게 두 마리 들어갔어요. 엄청 많은데요? 야, 엄청 많아요. 이거 커요, 커요. 감사합니다. 세 마리. 혹시 좀 더 주실 수 있어요? 한 마리 더 드릴게요. 서비스. 서비스 정이 있죠, 저희가. 좋아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와, 쟤는 진짜 미쳤다. 근데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?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연가시 2만원 굵기였어요. 아, 인도네시아. 진짜? 네. 너 외래종인가 이렇게? 뭐지? 진짜 굵네. 자, 우선 이렇게 해서 채집 종료했고요. 이제 실험을 할 건데 2탄에서 제가 실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